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늙었어요? 왜 그래, 나만. 왜 존댓말 하고 그러니? 안녕하십니까. 교복 처음 입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한 4번 입어서 어색하진 않은데, 오늘은 또 다른 친구의 사랑의 날은 아니고 역할 바꾸기 때문에 입어서 또 다른 느낌이네요. 애들이 저를 학생으로 봐줄지 그게 걱정도 되고, 네, 기대도 되고 합니다. 역할 바꿔보니까 새로운 느낌이죠. 맨날 혼자 여기 서 있으시다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선생님이 화장한 거 용서해주신다면 보여드릴게요. 싫으면 깜지 열장. 선생님 진짜 너무하세요. 규칙이에요. 언제 생겼는데? 저희 반에 언제부터 깜지 쓰는 규칙이 생겼나요? 오늘이요. 앞으로 이제 오늘 하루 동안 굉장히 화장에 와가지고 너희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뻐하고 앞으로 잘 대해주고 편하게 이렇게 좀 서가 보여도 14살이니까 편하게 친구로서 반말로 이렇게 내주면 돼요. 인사드릴게요. 제 이름은 최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몇 살이세요? 선생님 동안이신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으신데요? 두 학번? 선생님 계세요? 제주선생님이요. 아우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은 너무 잘하셔서 저도 그냥 괜찮게 할 줄 알았는데 애들 조용을 시키는 것도 어렵고 좀 그랬어요. 제주 선생님이 무슨 프리즌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와, 한국말 잘하신다. 내가 한국말 좀 배웠다 해. 이제 너 파일 없는데요? 들어가. 애들이 저의 특성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제 특성이 뭔지 아는데 애들이 알고 있다는 걸 느꼈고 충분히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긴 했지만 내가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 선생님을요. 많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사회 선생님 놀래키려고. 인증샷 한 번 찍겠습니다. 선생님 네. 월요일부터 수업해요. 정말 즐거운데요. 재밌는데요. 네. 그냥 아이들 저렇게 하는 거 저대로 두는 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저대로 두는 게 제들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얘들아, 추운데 오래 있으면 입 돌아가. 내가 전문화 이불 같은 거 구하려다가 그게 없어갖고 이 신문지를 덮어줄게. 저 한 장만 덮어도 훨씬 따뜻할 거야. 그냥 수업을 하는 게 낫겠지. 너 지금 살아있는 거 맞아?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학교 이렇게 쭉 교정 둘러보면서 눈빛이 어떤지, 새싹은 어떻게 피었는지, 또 꽃은 뭐가 나왔는지. 선생님은 제비꽃을 봤거든? 마음에 시가 느껴지는 거를 한번 자기가 잘 느끼고 다음 시간에 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다. 지식적인 것보다는요, 마음이 좀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이런 마음도 기본적으로 갖췄으면 하고 그런 쪽으로 좀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